안녕하세요. 놀이고개 꽃게입니다. 총 여기 보시면 51마리의 몰랑이들이 있는데 얘네 이름이 몰랑이래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초점이 잘 안녕 나는 몰랑이야. 라이브 포커스가 됐어. 쏙. 네, 제가 라이브 포커스를 안 맞췄는데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올리면 또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한번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녀석들아, 십자가로 모여라. 십자가 모양으로. 얼핏 보시면 십자가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진짜 십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휴. 에휴. 이렇게 돼야지 진짜 십자가가 되겠죠? 헛. 응? 이건가? 호잇. 호잇.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 몰랑이 신기한 녀석들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씽. 호잇. 안녕, 나는 고양이야. 왕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이 있다. 왕으로 쓰자. 박. 왕이 없어졌다. 와, 고양이가 그렇게 왕이 됐지만 또 이번엔 이 커피 녀석이 와가지고 왕이다. 팍! 없애니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갈색 녀석이 와서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번에는 이 보라색 녀석이 와서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됐습니다. 넌또 뭐냐? 여기까지 없어지고 결국에는 권력 다툼을 하다가 남은 녀석은 바로 아주 큰이 녀석뿐이었습니다. 보시면 얘가 제일 커요. 네, 한번 일렬로 배열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막 싸우고 뭐맨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얘네 두 마리를 던져가지고 연속으로 맨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애들이 이기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아직 뒤에 보시면은 아직도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데도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와, 진짜 많네요. 여기다가 또한 마리 써주고 잠시만요. 네, 서서 했는데 이 정도 길이입니다. 네, 좀 확대해 볼게요. 오,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이 없는 거의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잉 여기까지 몰랑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 네, 아까 말했듯이 축소할게요. 에휴. 이두 거대 몰랑이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 녀석으로 쏘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애들이 이기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쪽을 노려가지고 막 쏴볼게요. 저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전멸이다, 그냥. 슉! 네, 두 마리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려찍기. 안 죽네? 여기서 또 찍으면 또 죽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살아남은 애가 누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주세요. 얘가 분명히 맞아도 안 죽는 운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유, 침대 밖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주워서. 얘는 위장술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에휴 빗나갔네. 훗! 또한 마리 맞은 애를 또 맞췄는데 살아났네요. 보세요. 예. 맞춘 애를 또 맞추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체로 죽이기 한번 해볼까? 죽이는 게 아니라 쓰러뜨린 걸입니다. 아이고. 나중에는 얘네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올
겁니다. 몰랑 제2탄 말이죠. 헛! 부서지고 또 저 녀석들의 향해서 하니 또 두 마리가 부서졌더라. 완전히 저기 보시면 침대 밖으로 떨어진 녀석도 있는데요. 얘는 아니고 아주 쬐그만한 이 녀석 보면 거대한 카메라로 보면 녀석입니다. 여기서 떨어질 만한 애는 저쪽으로, 여기서 또 저쪽으로, 여기서 또 저쪽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여기서 또 저쪽으로. 저러다가는 저기 있는 애들이 살아남,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살아남길 거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없어지고 맨 마지막 애가 남지 않았습니다. 별로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이번에는 저기를 향해서 싹, 이제 남은 녀석은 저 녀석뿐인 것 같은데. 아니네, 그냥 공중으로 던져볼게요. 허이. 눈 감고 던집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얘네 둘의 승리로 하고, 이제 이제부터는 어이구, 한 마리 살아있었는데 얘요. 얘도 살아있네. 응? 죽었나? 죽었네. 네, 이제는 왕꽃게님 것, 제 것을 가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그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우선은 민트 세 마리는 다 넣을 겁니다. 왕꽃게 것이죠. 아이고, 저 녀석도! 지금 보시면 자유롭게 햇빛을 막고 있는 녀석인데 제가 햇빛을 막아버렸습니다. 얘 눈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이불 두 개가 있는데 이불에서 보이는 것은 이불뿐. 이불에서 보이는 것은 이불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벽이 보이네요. 아이고, 재미없으시겠다. 다음번에는 그럼 댓글로 뭐 하면 좋을지 좀 달아주세요. 그런 만 드릴 꿈결은 이만.